온라인 쇼핑 증가로 부쩍 일손이 바빠진 우체부들.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집에 있는 개들 때문인데요. 물리는 것은 다반사에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때도 많다고 합니다. 우편물함에 다가가는 우체부. 집안에 있던 개 두 마리가 무섭게 달려듭니다. 우체부는 익숙한 일인 듯 웬만한 공격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개에 물린 우체부는 6,755명. 1년 전보다 206명이 늘었고 지난 30년 사이 가장 많은 피해 건수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붐을 이루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을 지나는 우체부들은 어디가 위험한 집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합니다. Little dogs bite too. Furry things with teeth like to bite. 정작 집 주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할 때도 많습니다. Kind of like blame him because he does seem vicious, but he's not. He's tame as they can be. He just likes to bark. 그러나 실제 개에게 물린 우체부들이 느꼈던 공포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Time my whole knee was in the dog mouth. So we started off at the sidewalk and we ended up across, almost across the street. So as I'm spraying the dog still didn't let go and he's pushing me and as he's pushing me his teeth are going deeper and deeper. 개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우체부는 지역별로 LA가 8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지역의 우체부도 각각 62명과 60명이 개에 물렸습니다. 미 우정국은 4월 첫째 주를 개 물림 방지 주간으로 삼아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호소가 더욱 깊어진 듯합니다.